쭈꾸미 통발이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말리포 등대 앞. 말리포 해변에서 한 400m 정도 떨어져서 왔는데, 조류가 약간 흘러가네요. 일단은 줄을 좀 빼서 얼마나 있는지, 뭐가 들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되긴 하지만 기대만큼 뭐가 있을지는 의문이네요. 오늘 잔잔해서 그냥 서서 통발을 지금 뽑고 있습니다. 통발은 2년 전인가 바다에서 주워서 보관하고 있던 안하고 통발입니다. 안하고 통발에 끌주나 줄에 버려진 어구를 활용해서 하는데, 끌주나 줄은 제법 쓸만합니다. 나중에 농어를 잡아도 될 정도로 활용을 해드릴 거고요. 올라왔다. 뭐가 들었을까? 뭐가 들었을까? 생활낚시 기준으로 뭐가 들었다. 물고기 들었네. 세상에나, 물고기가 들었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뻔하고 들었다. 이야, 장어 한 마리가 들었네. 새끼 장어. 라면 끓여 먹는데 장어를 너도 될것 같네요. 이야, 이게 웬일이야. 짱 한 마리 들고, 쭈꾸미가 들었으려나? 여기도 한 마리. 두 마리. 하나, 두 마리가 들었네. 세상에, 크진 않지만, 먹을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이야, 이거. 아니지, 두 마리가 아니구나. 내가 착각했다. 한 마리가 그냥 나와 있는 거구나. 한 마리 들었네, 한 마리. 안 하고 한 마리 어디냐? 망을 가져오길 잘했네요. 안 하고를 망에다 넣어서 담아야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냥 작긴 한데, 재미 삼아. 한번 친구가 오전에 온다니까 점심 때 요거를 손질해서 라면에 아니면은 김치찌개로 먹어볼까 합니다. 안하고 적당히 으추추추. 안하고 한 마리. 다음번에 한번더 해야 되겠네요. 돌은 주스면 되니까. 좋아. 불가사리도 한 마리 들어갔구나. 불가사리도 한 마리 들어갔었네. 차차차, 줄을 감아야지. 생각보다 훌륭하네. 이렇게 안 하고 잡는 통발 세트 두 개. 통발이 제법 있으니까 활용도가 좋네요. 이 정도면 심심할 때 운동 삼아 안하고를 잡을 수가 있겠네.
일단은 안하고가 걸렸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담아놨다가 다음에 바다가 잔잔할 때 만조 타이밍에 맞춰서 한 번 더 촬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낚시에 껴서 나중에는 방어하고 농어를 노려봐도 될 것 같네요. 다 왔네. 마무리. 오케이. 으차, 어디 보자. 나오려고 한 마리 작은 놈이지만 한 마리 잡았습니다. 작은 안하고로 안하고 매운탕을 이따가 해 먹어야 되겠네요. 점심에 아니면 안하고 라면.